한국 표준 직업 분류 대분류 5에 해당되는 것은, 자, 한국 표준 직업 분류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한국 표준 직업은 10개로 되어 있죠. 대분류 1부터 시작해서 대분류 9, 그리고 마지막에 대분류 10이 아니라 대문자 A에서 대분류, 우리가 대분류 1은 이건 전문가죠. 전문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다음에 재분류 2. 보통 대분류는 대분류로 하되 관련 종사자를 위해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보면 대분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 3. 사무 종사자. 대분류 4는 서비스 종사자. 대분류 5는 판매 종사자. 그리고 대분류 6, 7, 8, 9 쭉 가면서 마지막 대분류 9. 대분류 9에 가서는 이것은 단순 기능이죠. 단순 기능. 그래서 우리 하면 대분류 9 단순 기능 업무 종사자를 넘어서 대분류 A로, 아이고 너무 내려갔나요? 대분류 A로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대분류 A는 바로 군인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는 대분류를 10개의 분류로 하되 9번까지 가고 그리고 10이라고 하지 않고 대분류 대문자 A를 써서 군인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대분류 5. 적어도 우리가 어째 대분류 5까지는 뒤에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등까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여기는 그야말로 직설적으로 고급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물어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답은 당연히 판매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7번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 보시면 한국 47번은 직업훈련 포탈, HRD가 나와 있지요. 직업훈련 포탈에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이건 직업훈련 포탈에서 얘기해 보는 것 보면은, 거기에는 훈련 과정, 지원 제도, 또 그런가 하면은 일자리 직업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뭐 훈련 정보도 국가 기술 자격, 국가 자격, 민간 자격 등 국가 기술 자격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구인 정보나 자격 정보 등등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통계는 HRD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HRD는 여러분들 그 참고자료에 답제를 해놨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훈련, 다양한 훈련 과정으로 특히 오늘날 보편화되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지원 제도로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디지털 사업이라든지 또는 일학습 병행 사업이라든지 이런 설명도 되어 있고, 또 그러면 다양한 자격 제도의 설명되어 있고, 또 그러면 지식 정보 체계에 대한 것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답은 한국, 뭐냐면 여기 직업훈련 포털 HRD에서는 고용보험 통계는 제공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48번에 고용정부의 주요 용어의 개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실업률, 입직률, 유효 구인인원, 취업률 등이 쭉 언급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인구, 생산활동인구라는 것은 15세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설명을 하되, 거기에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실업률 나왔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생산 가능 인구에 보면은 생산 가능 인구에는 생산 가능 그냥 생산 인구라고 적겠습니다. 생산 인구는 15세 이상, 64세 미만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5세 이상을 설명하되 여기에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에는, 여기에는 경제활동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요. 그래서 구직의 의사와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느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모두 갖춘 자로서 여기에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취업자에는 근로자로서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나눌 수 있는 근로자가 있고 또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순수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소위 종사자들을 모두 취업자로 포함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등록 중에 어느 하나만 없어도 그쪽은 우리가 비경제활동구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 보면 경제활동. 그런데 지금 제가 실업률을 가지고 물어보자. 실업률.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수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으로 유리니까 곱하기 100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을 바로 여기는. 그래서 실업자가 경제활동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 곱하기 100이라 이 말이죠. 또 경제활동 인구수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으로 하는 것이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직률이라고 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입직률, 입직자 수를 전월말, 자 여기 있죠. 전월말 근로자 수로 나눠. 그래서 전월말 근로자 수분의 입직자 수 곱하기 100으로 입직률, 입직수라고 한다 곱하기 100이 없고 곱하기 100으로 입직률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유효구인 인원, 구인 신청 인원 중 해당 월말 현자 알선 가능한 인원수의 합. 아, 좋습니다. 다음에 취업률. 많은 분들이 실업률이 있으니까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수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니까 취업률도 그러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업률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고용률이고 여기서 보는 것은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 건수분의 신규 구직자 수. 취업 건수분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잡은 사람의 수. 그래서 신규 취업 건수분의 신규 구직자 수로 곱하간 거 이거 취업률 아니죠. 이건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업률이라고 하든 취업 건수 그 취업 건수가 아니라 신규 구직자 수분의 일자리를 요 앞쪽 밖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 중에 실제 일자리를 찾은 사람 매 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져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의 관계가 틀린 것은 보통 우리가 직능수준이라고선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을 나누고 있고 그럴 때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관리자부터 시작해서 대분류 9 단순 업무 종사자, 대분류 A 군인까지 해서 쭉 직능 수준과 연계를 시키고 있는데 보통 이 보면 대분류로 볼 때 대분류 1, 대분류 2, 왜냐면 여기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대분류 여기는 적어도 직능 수준 최소한 3수준은 넘어야 된다. 3수준 이상 4수준까지를 바라지만 적어도 3수준은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대분류 3부터 시작해서 대분류 8까지는 보통 2수준은 있어야 한다라고 2수준은 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분류 9 단순 업무 종사자와 같은 경우 대분류 9와 같은 경우에는 1수준이면 육체를 주로 이용해서 반복 숙달시키는 정도의 이런 기능 수준이면 충분히 단순 노무 종사자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정된 것이 뭐냐면 바로 대분류 A 군인입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가 강철부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철부대가 있죠. 이제는 그야말로 물론 하나의 영웅을 만들어가는 과정 또 영웅 자질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 소위 그 트로트 가수였던 그 박준우 상사의 같은 것처럼 머리를 쓰지 않는 상부는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나 어떤 업무를 종사할 때 반복 숙달만은 가지고 하는 데는 상한선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날의 군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처럼 단순히 백병전? 참호전투 이런 정도 가지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소위 아이디어 뱅크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옛날에는 직능 수준과 무관하다라고 했던 것이 이것이 이제는 적어도 이 수준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자, 관리자와 전문가는 적어도 4수준 아무리 보자도 제3수준은 돼야 된다. 그다음에 농림업 숙련 종사자 소위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또 뭐 판매 종사자 등등등등 해서 농림업 숙련 종사자 등등 적어도 2수준은 돼야 된다. 3수준은 아니고 2수준입니다.
다음에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다 이 수준입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인 대분류군은 1수준이면 되지만, 다음에 군인은 2직무, 함정은 4번으로 받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대분류 1과 2는 적어도 3수준, 바라는 것은 4수준, 나머지 3수준부터 8수준까지는 2수준, 그 외에 단순 노무 종사자인 대분류군은 2수준, 1수준이면 된다. 그러나 군인은 이제는 2수준은 여기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0번에 보시면 직업정보 수집 시 유의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직업정보를 수집할 때 정확한 목표를 세운다. 직업정보 수집에 필요한 도구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상 최신의 자료인가를 확인한다. 직업정보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망라하나 잡지나 직업정보 신문기사의 자료는 제외한다. 아니죠. 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앞서 이끌 수 있는 이런 직업을 이끌어가자는, 직업을 선택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여기 나오는 잡지나 지역정보라고 해서 우리가 소소롭게 생각할 건 아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사소로운 것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직업정보를 수집하여야 됩니다. 제외된다, 틀린 것이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국민 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국민 내일배움카드 보면은 국민 내일배움카드 저걸 적극 권장을 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바쁘지 않으신지 좀 신경을 안 씁니다. 15세 이상의 실업자, 여기 보면 15세 이상의 실업자를 전부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기본 전제 조건은 구직 신청을 한, 구직 신청을 한 15세 이상의, 15세 이상. 그래서 여기 15세 이상도 제일 중요하지요. 15살짜리가 뭘 할까라고 하지만 적어도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할 때 15살짜리면 걔 학교 다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학생은 졸업자, 졸업 예정자가 아닌 재학생에게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원칙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또는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령 제한으로서는 15세 이상의 실업자로 하지만 전제 조건은 구직 신청을 한 15세 이상의 실업자가 정답이 맞으면 올바른 표현이 되겠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자. 자, 여기 보면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면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 연매출 1억 5천 이상 자영업자, 또 월급 300만 원 이상이면서, 월급 300만 원 이상이면서 연령으로 45세 미만의 대기업 종사자, 재기업 근로자, 또 그러면 나이로 봐서는 75세 이상의 노인, 75세 이상의 노인은 국민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 그 외에도 뭐 군인 이런 등등이 쭉 남아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안 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또 1억 5천만 이상의 매출을 가지는 자영업자, 또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45세 미만의 대기업 근로자 안 되는 등등도 쭉 나와있습니다. 자, 여기서 답은 당연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5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나와 있는데 개인 그래픽 전문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또 전자상거래 운용사, 전자상거래 운용사도 있고 전자상거래 소위 전문가로서 우리가 국가기술자격에는 기술 종목이 있고 서비스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포함이 됩니다만 이미지 컨설턴트는, 이미지 컨설턴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여기 개인 그래픽 전문가도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개인 그래픽 우리가 볼 때는 아마 라떼 시대에는 게임인데 뭘 이런 것을 전문가라고 국가기술자격으로 게임을 넣을까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정보통신 영역에 아주 당당한, 아주 당당한, 요즘 보면은 그야말로 이 게임에 관련된 것이 전 세계의 시장을 지배하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 그래픽 전문가나 게임 기획 전문가, 게임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서비스 영역에 기술 자격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닌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게임이라고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낫대 시대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53번에 보시면 다음은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인가?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 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훈련 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점. 왜냐하면 사업주가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훈련도 지원하고 능력개발도 향상시키는 도모하나. 지금 사업주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사업주. 바로 이것을 바로 우리는 사업주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주 훈련에서 여러분들이 답은 4번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근로자에 관한 다양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또 사업주가 구직자를 위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훈련도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도 지원하는 이런 제도를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사업주 지원이라고 한다. 사업주 훈련이라고 한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5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중 민간 직업정보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보통 우리가 직업정보의 주관처를 가지고 민간 직업정보와 공공 직업정보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의 비교 문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루어져 왔던 이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간 직업정보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의무적 기준이고 자의적 기준이고 유료로 제공되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공공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거시적이고 지속적이고 무료로 제공되고 이런 소위 얘기해서 모든 산업 모든 직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공공직업정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보다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기준에 입각한 것이다. 이것은 객관적 기준에 입각한 것은 공공직업정보가 되겠어요. 그래서 민간 직업정보는 의무적이고 자의적인 주관적이라는 말까지 써야죠. 의무적이고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그러는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는 것은 공공직업정보. 뭐 더 이상 있기 전에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특정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선택한다. 시사적 관심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해당 직업을 분류한다. 필요 시기에 최대한 활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 그럼 유료로 제공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이것은 민간 직업정보가 되겠습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직업정보와 공공직업정보의 비교는 여러분들이 말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도 우리가 대비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제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실 내용이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55번으로 보시면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산업이란 보통 우리가 통계청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통계청 홈페이지 전면에 오른쪽 하단부에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대한 그런 그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면 첫 번째 인사말 넘었으면 바로 정의가 시작되는데 산업이란 무엇이고 산업활동이란 뭐고 산업의 분류는 무엇인가가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유사성이란 단어에. 그다음에 산업활동은 생산 단위와 투입을 통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그래서 생산 단위가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다라고 산업활동을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모두 산업활동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산업활동은 여기에 보면 영리적 활동, 아,
아니요. 산업활동은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모두 산업활동에 포함시킵니다. 그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업활동에는 소위 영리적 활동이나 비영리적 활동을 모두 포함. 이게 많이 틀린 거죠. 그러나 가정 내 가사활동은 제외한다. 아주 중요한 거죠. 영리적 활동하고 틀린 거죠. 다음에 산업분류는 경제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성을 갖는 산업활동의 집합을 말한다. 그래서 산업분류도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산업활동의 범위를 영리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영리적 활동뿐만 아니라 비영리적 활동도 모두 포함을 한다. 그러나 가정 내 가사활동은 제외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